반갑습니다. 단기생윤 강상식입니다. 제 삼도 앵무새가 돼가고 있고요. 제 머리 모양도 앵무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앵무새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면서 같은 답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질문한다는 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끝없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명쾌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은요. 질문의 무한반복 FAQ 10입니다. 그래서 총 2시간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딱 12개를 추렸어요. 올해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좀 혼란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질문의 무한반복 FAQ 12 이 강의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추석 기간이 있잖아요. 추석 기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착각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바로 이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인데 선생님,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를 인정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이걸 롤스는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기존에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표현만 바뀐 거거든요. 근데 표현이 좀 바뀌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 첫 번째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이 뭔가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이 뭐예요?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을 알아야 이게 시민불복종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은 이거겠죠?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고 세 번째가 기회 균등의 원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롤스는 시민의 불복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이 롤스가 시민의 불복종에 기본적으로 시민의 불복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있잖아요. 시민의 불복종이란 부정의한 법률이나 부정의한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시민의 불복종은 부정의한 경우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 부르니까 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다수의 정의관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수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정의의 원칙에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정의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한 순간 이 원칙은 뭐가 됩니까? 정의가 되잖아요. 부정의가 아니잖아요. 부정의가 아니니까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법률이 정의의 원칙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를 판단해서 시민의 불복종을 하는 거지 정의의 원칙 자체가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거니까 부정의하지 않다. 즉 이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거지 부정의하지 않아요. 부정의하지 않은 거니까 부정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시민의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시민의 불복종은 법률이나 정책의 변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체제의 변혁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의 변혁 아닙니까? 원칙을 변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을 변혁해야 된다면 우린 다시 합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시민의 불복종은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얘는 법률에 속해요? 안 해요? 법률 아니죠. 정의의 원칙이니까. 정책 아니죠. 따라서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낯선 표현을 본다. 아 이거 처음 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리고요. 자의적 해석을 한번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아 생윤이라는 과목은 난해한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이 뭔가? 아 정의의 원칙이다. 그럼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경우에 불복종하는 건데 정의로운 건데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시민의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건데 얘는 원칙이다. 원칙이니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뭐예요? 법률과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인가? 그러니까 이거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은 준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건 완전한 잘못된 생각, 사고의 오류예요. 두 번째 요건 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 해석입니다. 선생님 원초적으로 합의한 원칙 중에서 그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을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을 판단하는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 얘기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 중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만 시민불복종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차등의 원칙은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등의 원칙은 불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잘 봐. 차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의 불복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차등의 원칙을 우리는 불복종하자 지킬 필요가 없다. 차등의 원칙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뜻을 알아야 된다고 차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등의 원칙은 그러면 정의의 원칙으로 잘못된 거니까 우린 차등의 원칙을 지키지 말자. 차등의 원칙을 불복종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원초적으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다수의 정의관이에요. 또는 공유된 정의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 정치적 다수자의 정의관이에요. 이 원초적 합의를 통한 정의란 뭐냐면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한 건 다수적 정의관이지만 정치적 다수자의 정의관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다수결의 결정인 거예요. 근데 다수결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겠죠. 왜? 의회를 통한 거니까. 하지만 내용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정의의 원칙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문제, 롤스의 시민의 불복종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부정의한 법률은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모든 부정의한 법률이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불복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획균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모든 부정의한 법률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민의 불복종의 근거를 존 놀즈는 다수의 정의관, 헨리 데이비소로는 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 아 이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이란 표현이란 뭐냐면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판단에 따른 표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건 존 놀즈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모두 인정하는 거니까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극히 부정의한 경우입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극히 부정의하다는 건 뭐냐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니고요. 독재체제 이런 거예요. 독재체제 이런 거니까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극히 부정의하면 얘는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 됩니까? 바로 혁명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매번 존 놀즈, 시민의 불복종, 법에 대한 충실성, 그 다음 뭐예요? 비폭력적 방법, 최후의 수단이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해야 되지만 만약에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극히 부정의하다. 즉 혁명권의 대상, 저항권의 대상일 때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디에 나왔어요? 사설모의고사에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극히 부정의할 경우에는 정의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정부에 대한 뭘 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럼 아니지 선생님. 즉각적인 저항은 아니잖아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혁명권, 사회의 구조가 극히 부정의할 때 체제 변혁을 위한 혁명권은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민의 불복종과 혁명권, 저항권을 잘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평 끝나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또 이거였어요. 이건 이제 분배정의와 관련된 건데요. 노직은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여기에 노직은 예라고 대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노직은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당연히 노직은 예라고 해야죠. 왜 아니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에,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글은 읽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 거하고요. 글에 담겨 있는 뜻을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문맹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거고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건, 그 뜻을 알 수 있는 건 문식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문맹 수준은 아니지만, 뭐요? 문식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 표현과 이 표현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뭐뭐 되는가 라는 표현과 뭐뭐 되어야 하는가,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까? 뭐뭐 되는가 아니면 뭐뭐 인가, 뭐뭐 이어야 하는가,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른 표현이에요. 이 문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FAQ 두 번째, 노직은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라는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선택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답을 골랐던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키워드만 담아두는 거야. 키워드만 담아두다 보니까 문장의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은 크게 이렇게 나눠요. 얘는 사실 명제입니다. 그러한가 아닌가. 아시겠어요? 사실 명제. 뭐뭐 되어야 하는가는 무슨 명제요? 당위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나는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뭐예요?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거죠. 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그럼 사실적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명제입니다. 나는 대학에 가야 하는가? 대학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당위 명제예요. 그럼 잘 보세요. 노직은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는 사실 명제. 즉 뭐예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어야 하는가는 현실이 아니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의 차이 알겠죠?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현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재화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이 돼요. 그러면 이 재화의 이전은 뭐한 겁니까? 정당한 거죠. 아시겠어요? 정당하니까 뭐할 필요가 없어요. 교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현실에서 재화의 이전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된다면, 즉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면 재화 이전은 정당한 거예요. 당연히 교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노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원칙, 이상이라는 거예요. 당위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반하는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강압, 사기, 절도, 강제계약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강압, 사기, 절도 등에 의해서 재화가 이전되는 건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노직은 이런 입장이죠.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전되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 뭐 국가가 교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노직의 주장이나 노직의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가 어떤 명제와 어떤 명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구별하지 못해서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적 진술과 그 다음에 상황적 진술을 구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글을 많이 읽는다? 그런다고 독해력이 증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독해의 기법을 배운다? 그런다고 독해력이 증진되지 않습니다. 생윤은 생윤에 맞는 독해의 기법이 있는데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현실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사실 명제와 그 다음 뭐예요? 이상적으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걸 물어보는 당의 명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황적 예외적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노직이 나왔으니까 명제를 우리가 둘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와 뭐를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 명제는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다 아니다. 즉,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쓰여지는 게 사실 명제입니다. 당위 명제는 현실이 아니고 뭐예요?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은 뭐뭐 이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명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요. 일반적 진술, 원칙적 진술과 상황적인 진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틀려요. 저한테 이번 FAQ에서 안 다루지만 이 FAQ와 연결해서, 2와 연결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인권유린이 심각한 경우다. 그러면 인도주의적 개입은 가능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 그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결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유린 중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거 아니죠. 인권 침해 중에서 이런 건 제외돼요. 독재국가의 일반적인 수준의 만행.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국가에서 뭐 강제 구금을 한다든지 고문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인종청소라든지 조직적인 대학살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질 때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 조건은 독재국가가 일반적 만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화권에 관습에 의한 일상적 가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꼭 선생님 어떤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관습의 일상적 가혹성의 뜻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특정한 문화권이 있어요. 그 문화권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여성들이 축구장에 못 들어오게 해요. 가혹한 거잖아. 그래서 막 아랍 세계에 가면요 축구장은 다 남자들밖에 없어. 여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축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죠. 두 번째, 밖에 놔둬라 다닐 때는 눈만 내놓고 다녀야 된다고 차도로 같은 걸 쓰고 다니는 거죠. 눈만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가혹한 겁니다. 그 다음 뭐 간통죄를 저질렀다. 간통죄를 저질렀으면 자루에 넣고요. 그 사람을 자루에 넣은 다음에 주먹만한 돌을 계속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의무예요. 따라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돌을 던질 때도 너무 큰 돌도 안 되고요. 너무 작은 돌도 안 돼. 왜? 너무 큰 돌을 던지면 한 번에 맞아서 죽어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또 너무 작은 돌을 던지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권의 일상적인 관습의 가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국가의 어떤 부족들은 소녀 시절에 할례라는 성계 일정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여성이 성적 쾌락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인권 침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인도주의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황론적 진술은 뭐냐면 보통 이런 게 들어가죠.
인권유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 인권유린이 진행될 때 어떤 경우라도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경우에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상황론적 진술이에요. 여러분, 인권유린이 심각할 때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는 건 타당하다. 이거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인권유린이 진행되는데 어떤 경우라도 개입할 수 있다. 무조건 개입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개입은 정당하다. 이런 건 잘못됐다고요. 왜? 인권유린이 심각하지만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국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상황이 되어야만 뭐 하는 겁니까?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경우에 언제나 무조건 등이 들어가면 뭐예요? 상황론적 진술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명제와 당위명제를 구분하는 능력과 일반적 진술과 상황적 진술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새로운 표현, 여러분들의 착각을 유도하는 표현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생윤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유형, 이 선택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헷갈릴 때는 내가 어떤 메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정답 여부를 판단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노직은 이런 말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노직은 자 재화의 이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재화의 이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만 이전되는가 라는 사실적 진술이 아니고 재화의 이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얘는 뭡니까?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거죠. 그러면 노직은 이 분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찾는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아니죠. 재화의 이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니죠. 왜? 교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교정의 가능성을 배제한 거니까 잘못됐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교정의 가능성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정을 한다면 즉 재화 이전이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교정은 개인의 자유를 뭐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재화의 이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맞는 서술이 됩니다. 그럼 교정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교정이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을 때만 하는 거니까 이 교정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상 재화 이전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는 노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술이 됩니다. 자, 이게 올해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었어요. 탑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Q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등가치적 보복과 그 다음에 동해보복적 응보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자, 동해보복적 응보의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요. 등 가치적 응보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말라면 동해보복적 원리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것과 같은 크기의 피해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등 가치적 응보는 뭐냐면 반드시 같은 크기일 필요는 없다. 같은 가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에서 이제 이 설명이 나온 거잖아요.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를 얘기하지만 헤겔은 등가치적 응보로 충분하다. 근데 선생님 사실 동해보복적 응보나 등가치적 응보나 사형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은 크기로 응보를 해요. 그럼 당연히 같은 크기니까 같은 가치가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해보복적 응보에 대해서 칸트는 이런 말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평형의 원리 범죄와 형벌은 딱 맞아야 된다. 범죄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의 형벌을 보내야 된다. 따라서 이 평형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평형의 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의 원리라고 얘기도 하냐면 동등성의 원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해보복적 응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등가치적 응보는 헤겔이 주장한 거니까 이 등가성이라는 건 칸트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크게 낭패를 보는 거죠.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를 얘기했어요. 근데 헤겔은 등가치적 응보로만 충분하지 동해보복적 응보를 할 필요는 없다니까 헤겔은 동해보복적 응보 자체를 반대하지만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라면 당연히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같은 가치의 응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범죄와 형벌 간의 크기가 같다는 것. 범죄의 범죄로 인한 손해와 형벌의 손해가 같다는 건 둘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거니까 평형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를 충족해야 된다는 것도 칸트의 입장과 부합한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등가치적 응보와 동해보복적 응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2017학년도 수능 특강이 나왔다가 2018학년도 수능 특강이 없어졌다가 2019학년도 수능 특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작년의 수능 특강과 비교했을 때 올해 수능 특강이 안 나오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많은 관심을 기르는데 설명이 그다지 자세하지 않아요. 다음 사실 이게 2017학년도 수능 특강이 나왔을 때 모의고사에 한 번이라도 나왔는가? 안 나왔어. 여러분.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적어도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동해보복적 응보를 칸트가 강조한다고 해서 등가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즉 등가치적 응보는 뭐의 일부다? 동해보복적 응보의 일부다. 따라서 등가치적 응보를 하면 당연히 동해보복적 응보가 실현되겠죠. 하지만 동해보복적 응보를 실현한다고 해서 등가치적 응보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동해보복적 응보라면 당연히 등가치적 응보가 실현되는데 등가치적 응보라면 동해보복적 응보가 실현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고 보지 말고 등가치적 응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해보복적 응보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동해보복적 응보라면 등가치적 응보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뭐 벤다이어그램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그려놨더니 선생님 등가치적 응보가 동해보복적 응보의 충분조건이고 동해보복적 응보는 등가치적 응보의 필요조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동해보복적 응보라면 당연히 등가성은 실현되지만 등가치적 응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해보복적 응보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수예방주의와 일반예방주의가 뭔가요? 이걸 물어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좀 질문할 때 질문을 할 때 자체 용어가 좀 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용어를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요,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을 명확하게 개념 구분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답변도 밀리고 이런다고. 그럼 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효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주의라는 단어를 좀 구분하자, 좀. 제발. 어?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을 좀 하세요. 독해라 할 때 엄밀한 용어의 구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 특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특수 예방 효과는 이런 입장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예방효과는 자 교화효과다. 즉 범죄자가 교화돼서 더 이상 범죄적 성향을 갖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화효과라고 부르고요. 일반예방효과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야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 범죄 저질러봐. 저렇게 처벌받아. 너 저렇게 처벌받고 싶니? 그러지 않으려면 그냥 착하게 살아. 여러분들도 이런 본보기 효과 많이 보잖아요. 야, 저 선배 있잖아. 놀다가 저렇게 됐다? 저 대학도 못 갔어. 니네도 놀면 이렇게 돼. 선생님들이 이런 본보기 효과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특수 예방 효과는 교화 효과인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예방 효과는 본보기 효과입니다. 그럼 이 특수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차 물어보지만 일반 예방 효과와 특수 예방 효과는 벤담도 추구를 해요. 베카리아도 추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벤담도 그래 어떤 애는 형벌했어. 걔 형벌하면 걔는 교화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보기 효과가 발휘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베카리아도 야 특수 예방을 하자 형벌하잖아? 그럼 걔 자체는 교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인들은 와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처벌받는구나. 본보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주의라는 걸 잘 보세요. 자 주의라는 건 특수 예방주의가 있고 여전히 일반 예방주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의 형벌에서는 특수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다 추구하는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봅시다. 여러분 사형을 해요. 사형을 하면 뭐가 포기되는 겁니까? 사형을 하면 더 이상 교화가 안 되잖아요. 교화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교화를 포기하는 대가로 뭘 얻습니까? 일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반 예방을 더 중시한다. 그러면 무슨 주의가 돼요? 일반 예방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반 예방과 특수 예방 효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예방 효과를 더 중시하면 일반 예방주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특수 예방 효과를 더 중시한다. 그러면 무슨 주의가 되겠습니까? 특수 예방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특수 예방 주의는 특수 예방만 추구하거나 일반 예방 주의는 일반 예방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예방과 특수 예방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특수 예방 주의가 되고 일반 예방 주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특수예방주의는 무조건 사형제 반대해야 돼요. 왜? 사형을 하면 교화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특수예방주의는 무조건 사형 반대로 갑니다. 근데 일반예방주의는 자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사형을 해야 돼.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야, 사용해봤자 사람들이 겁 안 먹어. 오히려 종신형이 일반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나아. 그래서 사형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특수 예방주의는 사형에 반대하고 일반 예방주의는 사형에 찬성한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는 뭐냐면 범죄 예방 효과 중에서 본보기 효과를 더 중시하는데 이 본보기 효과를 위해서 사형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하지 않는 종신형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예방주의는 무조건 사형을 반대하지만 일반예방주의는 무조건 사형에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수능특강에서 재작년에도 좀 잘못된 설명이었는데 올해 다시 이 잘못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인상에 지속적인 효과를 남기려면 사형을 하는 것보다 종신형이 낫다. 그래서 범죄자가 강제 노역을 하면서 비인간적인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뭐 할 수 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해요? 이 사형에 반대하지만 교화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형에 반대하는 겁니까? 일반 예방 효과 때문에 사형에 반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일반 예방주의에 속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특수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라는 것과 특수 예방주의와 일반 예방주의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독해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주의. 주의라는 건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 또는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의 원리는 뭡니까? 자본의 축적이에요. 사회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회의 재산의 공유 또는 공산주의도 재산의 공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생태윤리 중에 자 개체주의가 있어요. 전체주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주의란 말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데 이 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개체주의는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개체주의자 중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자 생태계도 불간섭의 대상이다. 즉 우리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거나 개조하거나 변형 통제하지 말자. 이게 개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생태계 불간섭의 의무를 일부 인정합니다. 근데도요 이 개체주의자인 테일러는 생태계 불간섭을 얘기한다고 해서 자 이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애매한 거죠. 개체주의니까 개체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는 조금 특이한데요. 이 전체주의는 레오폴드가 얘기하죠. 자 개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요. 전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각각의 인간, 동물, 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요. 생태계 전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근데 개체와 전체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전체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 레오폴드는 전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테일러의 개체주의와 레오폴드의 전체주의는 좀 의미가 다르다. 테일러의 개체주의는 개체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레오폴드의 전체주의는 개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전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일반 예방효과, 특수예방효과, 그 다음에 일반 예방주의, 특수예방주의를 잘 구분하시고요. 테일러의 개체주의와 레오폴드의 전체주의도 명확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FAQ 다섯 번째 봅시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을 하는 것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칸트 사형제서 칸트와 또 누가 있습니까? 베카리아가 있어요. 이 칸트는 사형제 찬성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 이건 정언명령이다. 이게 칸트의 입장이죠. 베카리아는 사형제 반대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칸트는 또한 무슨 론이에요? 응보론이죠. 베카리아는 무슨 론입니까? 예방론이죠. 이런 면에서 둘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 뭐가 있냐면요.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칸트와 베카리아의 공통 입장이에요.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칸트는 사형에 찬성하니까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근데 베카리아는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버려요. 그 다음에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나오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베카리안 얘기한데 선생님 자유의 박탈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럼 얘는 존엄성을 침해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동을 하는 건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베카리아가 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존엄성이란 뭐예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이 기본권은 이제 우리가 국가에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간이 자유롭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사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적어도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내 스스로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삶이란 자유가 박탈당한 비참한 삶인 거지. 뭐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러한 비참한 삶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동의한 것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되고 동의한 것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칸트와 베카리아는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과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진다. 칸트는 사형이란 응보적 정의를 위한 것이고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둘은 공통적으로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데 동의한다. 근데 칸트는 그래서 사형에 찬성하는 거니까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보겠죠. 근데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하니까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거라고요. 베카리아가 얘기했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란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뭘 따르는 거예요? 합의에 따르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뭐 합니까? 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겠다는 걸 동의한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삶은 자신이 자유롭게 동의한 형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롤스는 부유한 비민주적인 국가도 원조의 대상으로 인정하나요? 이런 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 나왔나 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항상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제시문을 안 읽고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거나 필기해 준 개념 필기만 여러 번 봐. 헷갈릴 때는 뭐 해야 돼요? 어디선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근거를 그 사상가가 쓴 원전을 사상 읽는다? 아니 학원 강의 교재비도 비싸다 그러는데 그런 원전을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기출문제 제시문만 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헷갈릴 때 질문할 때라도 있어. 누구? 나라도 있고 내 답변이 늦어지면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잖아. 나는 누구한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질문할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상가들 살아있으면 내가 이메일이라도 보낼 텐데 내가 또 영어가 좀 약해. 이메일도 못 보내. 그렇다고 또 이 모양 빠지게, 강호 떨어지게. 딴 강사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지 않는다고. 그럼 난 누구한테 물어본지 아세요? 제시문에 물어봅니다. 근데 롤스가 쓴 글들이 쭉 제시문으로 나와 있는데 롤스가 이런 말을 해요. 오직 고통받는 국가만이 원조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오직 고통받는 국가만이 원조의 대상이다. 그럼 이 고통받는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예요. 고통받는 사회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고 또 어떤 사회냐면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은 사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치적 측면에서 비민주적인 거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 빈곤에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든다는 건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만들고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절대 빈곤의 상태인데 여기서 부유한 비민주적인 국가다. 그럼 얘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즉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타국에 공격적이지 않은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무법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절대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도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롤스는 무법국가는 인도주의적 전쟁이나 설득, 강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절대주의 국가는 설득이 필요하고 권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무법국가도 질서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자유로운 절대주의 국가도 질서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고통받는 사회도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다. 따라서 부유한 비민주주의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외우는 거죠. 롤스는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인 국가를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원조의 목표야. 따라서 이건 원조의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부유한 비민주적인 국가도 민주적이지 않은 거니까 원조를 해야 돼 라고 잘못된 논리를 적용해서 항상 질문합니다. 자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세요. 오직 고통받는 국가만이 원조의 대상이다. 따라서 고통받는 국가의 정의를 보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타국에 공격적이지 않다. 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의 상태다. 따라서 부유한 비민주적인 국가는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외 원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 나오죠. 모든 빈곤한 국가가 원조의 대상인가? 아니죠. 빈곤한 국가 중에서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있는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물어봤던 질문 6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남아있는 6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사고를 잘못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